그래서 제가 근데 이슬람에 대한 그 유럽 이슬람의 전망은 그 네 가지 측면에서 이렇게 좀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 우리나라 사람들의 99%가 유럽의 이슬람화가 될 것이라는 그 여러 가지 선정구호나 또 이런 거를 믿고 있어요. 이슬람에 대해서. 반면에 이슬람의 유럽화라는 말은 유럽에 살고 있는 그 무슬림들이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의식이 뭐냐면은 그 기독교 인구가 감소되는 반면에 무슬림 인구는 증가되고 있다. 여기서 시작이 되는데 그 전 세계 기독교 그 성장률을 보면은 아시아가 성장률이 가장 높고 아프리카도 지금 현재 전체 그 60% 이상이 기독교인이고 또 계속 성장을 하고 있고 태평양 지역 또 북미, 남미에서 성장하고 있는데 유럽만이 지난 2세기 전부터 또 앞으로 최소한도로 50년, 60년 지속적으로 대규모적인 감소가 이루어질 것이다. 탈규탁화 현상이 일어날 것이다. 그래서 그 병리적인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말은 그 유럽이 기독교 대륙이 전혀 아니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단지 그 인구가 줄어들고 있다. 있고 간단한 예를 들면은 지금 스페인 같은 경우는 4천만 인구에 이건 개신교 입장입니다. 천주교나 옥토독스를 이제 고려하지 않은 거고 개신교 차원에서 0.5% 1266명의 선교사가 사역하고 있다. 그래서 대부분의 라틴권에 있는 나라들을 보면은 0.5%, 2.6%, 0.9%, 1%, 2% 내에 개신교 인구를 가지고 있다. 이건 저희 제가 과거에 그 활동을 했던 그 유럽 선교에서 나온 그 데이터인데 이거는 뭐 그냥 그 개신교 또 특히 복음주의 입장에서 한 것입니다. 그러나 유럽을 그 종파에 관련 없이 기독교 전체적인 차원에서 보면은 그 여전히 60% 이상이 기독교인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유럽의 그 무슬림 인구가 그 지금부터 100년 전에는 900만 정도였는데 지금 그 2000년대에 들어와서 3천만 명이 됐습니다. 3천만이 그 됐는데 그래서 그 이런 추세로 계속 간다면은 그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이제 가지고 있고 또 다른 데이터를 보면은 그 유럽의 그 지금 EU 국가가 28개국인데 28개국에서 유럽 전체의 그 무슬림 인구의 70%를 수용하고 있고 그 70% 중에서 90%가 서유럽 11개국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프랑스가 가장 많은 그 무슬림 인구를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독일, 영국 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우리 흔히 생각할 때 이슬람은 이단이고 나쁜 존재고 갑자기 와서 좀 골치를 썩히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 유럽 사람들에게 그 이슬람이라는 것은 그냥 같이 살아온 역사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 7세기 때 그 이슬람이 이제 그 만들어지고 여기서 보면은 그 이 메카 중심에서 초기에 그 모하메드가 살던 당시에는 요 지역에 불과했었는데 점차적으로 그 페르시아 제국을 정복하고 그 다음에 비잔틴 제국의 일부를 정복하고 그 다음에 로마 제국이 있던 북아프리카를 정복하고 그다음에 그 다음에 서방을 서쪽을 통해서 그 스페인과 프랑스 남부를 정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이미 7세기, 8세기, 9세기 때 소위 말하는 지금의 서구, 그 서구의 2분의 1의 영토를 이슬람이 이미 정복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럼 그 당시에 유럽은 기독교 대륙이냐? 기독교 대륙이 아니었어요. 콘스탄틴이 그 4세기 때 그 기독교를 국교로 받아들인 것 뿐이지 그 로마 제국의 10%가 될까 말까 하는 인구만이 기독교인, 진정한 기독교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유럽이라는 말이 이 당시에 나오게 됐어요. 이슬람이 쳐들어왔기 때문에 그 당시 한 10여 개의 그 소왕국들이 영국 대륙 포함해서 뭉치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유럽이라는 표현을 쓰게 돼요. 그리고
기독교, 우리는 기독교적인 그 가치관에 의해서 뭉치자, 이런 말이 처음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무슬림들은 이미 그 세력을 갖췄고 유럽은 갖추지 못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복을 당하다가 두 가지 문제로 이제 이슬람이 후퇴를 하게 됩니다. 첫째는 이들은 너무 빠른 속도로 정복을 해왔기 때문에 자체 내에 많은 허점이 이제 보이기 시작했고, 두 번째는 유럽이 그 이제 결집을 해가지고 그래서 십자군을 보낸다든가 여러 정책을 하게 되고, 반면에 또 중앙아시아에서 훈족들이 그 이슬람 세계를 또 쳐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 만남은 압도적으로 이슬람이 우위에 있었습니다. 무슬림이 우위에 있었고, 그 사라센 화면은 굉장히 위협적이고 두려움을 주는 존재로 그 유럽 사람들은 그 인식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 그 중세 때에는 이슬람은 이단으로서 이렇게 그 이 점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단으로서 인식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슬람이 쳐들어왔기 때문에 그 유럽이라는 개념이 만들어지고 기독교로서의 정체성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그 당시에 유럽은 반모하메드, 반이단주의에 입각을 해서 그 쳐부셔야 될 이단으로서 그 추출해야 할, 추출시켜야 할 그런 존재로 이렇게 본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적 관용이라는 것이 전혀 없었고, 반면에 우리가 관과해서는 안 되는 건 뭐냐면은 이슬람 세력이 그냥 무조건 쳐들어온 것이 아니라 그들을 통해서 유럽의 알파벳 숫자가 들어오게 돼요. 0, 1, 2, 3, 4가 처음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유럽에. 그 다음에 건축학도 들어오게 되고 수학도 들어오게 되고, 그 다음에 그 르네상스를 일으키는 그 고전학이 이 아랍권 무슬림을 통해서 전례가 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이제 말씀드린 게 첫 물결, 그 무슬림의 첫 물결이라 이렇게 말씀드렸고, 두 번째 물결은 아랍권 무슬림 세들이 그 십자군에 의해서도 밀려났고, 또 그 중앙아시아에서 그 중앙아시아가 회계도로 회심을 하고 이 세력들에 의해서 서로 간에 그 치고받는 싸움 속에서 밀려나게 됩니다. 그래서 아랍권은 완전히 그 유목민으로 밀려나게 되고, 그 중앙아시아와 터키 중심의 그 회심, 세력의 회심한 그 오스만 제국 또는 오토만 제국이 하나의 그 이슬람을 대표하는 세력으로 등장하게 됩니다. 이때의 특징은 뭐냐면은 이슬람이라는 것은 종교적이고 이념적인 개념에서의 그 유럽에 그 제시된 것이 아니라 하나의 그 정치적인 힘, 또 유럽 밖에 있는 또 다른 유럽의 하나의 세력으로서 인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콘스탄티노폴이 함락돼서 소위 말하는 그 동유럽이 멸망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인구의 거의 한 3분의 1이 멸망을 하게 됩니다. 그 종교적 개념보다는 그 또 하나는 그 정치적 의미에서 이제 파트너가 되고, 특별히 이것이 이제 그 거의 뭐 20세기 초반에 그 터키의 그 무스타파 케멜 드 악듀크에 의해서, 좀 스펠링이 좀 틀렸는데, 이 사람이 굉장히 혁신적인 것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칼리프 그 제도를 폐하고 정부를 세속 정부를 만들고 그 터키를 오토만 제국의 그 모든 그 과거의 유산에서 떠나서 유럽화하자, 서구화하자 이렇게 그 하게 됩니다. 예, 아타투크 잘못됐어요. 그래서 유럽의 그 내부적인 저항은 그러나 여전히 있었습니다. 정치적인
뭐 파트너로서도 이제 그 같이 있었지만은 이게 프랑스 같은 경우는 프랑스와 1세 그 16세기 때 오히려 신성 로마 제국을 대항하기 위해서 터키의 군대를 그 프랑스의 일부를 주둔시킵니다. 뭐 그런 식으로 이렇게 했었지만은 유럽인의 그 이슬람에 대한 종교적 반감은 여전히 있었습니다. 그리고 유럽 내에서 서로 그 뭐 30년 전제, 100년 전제 막 싸우고 있을 때 그 터키 그 오토만 제국은 발칸 제도에 그 알바니아 보스니아 등 그 일부 그 아랍 국가를 아, 그 무슬림 국가를 또 만들어 놓게 됩니다. 그다음에 그것이 두 번째 그 하나의 물결이고 세 번째 물결은 19세기 이후에 과거의 그 파트너 관계에서 서구 유럽이 지배세력으로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식민지화를 하고 그 여기 보면은 아프리카의 그 영국 그 여기 프랑스 이탈리아 그다음에 영국 또 여기 그 벨기에 등등 해가지고 아프리카를 정복하고 또 특히 그 팔레스타인 지방에는 그 프랑스와 영국이 그 식민지 지배를 하게 되고 그다음에 영국이 팔레스타인 여기 아프가니스탄 뭐 인도 등을 정복하면서 이렇게 되고 네덜란드가 뭐 인도네시아 등을 이렇게 정복을 하게 되는데 이때 그게 뭐냐면은 서구화시키려는 그런 시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19세기 말부터 20세기 이르기까지 그 당시에 그 이슬람이라는 거는 또 다른 종교다 이렇게 이제 무슨 교조적인 입장에서 이단으로 보는 것도 아니고 뭐 정치 파트너로 보는 것도 아니고 또 다른 종교고 무슬림은 오모 이슬라미쿠스 하나 그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는 종족이다 이런 반응을 가지고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 아놀드 토인비에 의하면은 그 재미있는 말을 했는데 식민지화를 하고 서구화시켜서 그 무슬림 세력을 약화시키기 위해서 정치적으로 헤로파와 그 지얼로트 그 혈연판입니까 여기 그를 이제 그 만들어서 서로 치고받게 싸우게 했다고 이제 역사적인 서술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의미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그 지금 현재 그 이집트나 그 터키나 이러던 헤로파가 장악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군부 정권이 장악하고 있고 그래서 종교를 약간 좀 그 무력화시키고 정치 기득권자가 그 세력을 갖고 있고 반면에 그 반서구주의 그 이집트 형제단이라든가 그 살라피스트 사우디아는 뭐 지하디스트 뭐 이런 또 반서구파들이 무력적으로 그 이제 그 생기게 돼서 서로 지금 치고받고 생기고 있습니다. 반면에 또 다른 그 19세기, 20세기 특히 유럽에서 나타나는 현상은 온건파, 새로운 이슬람을 만들 수 있는 기반이 만들어지고 있어요. 이건 단순히 정복 논리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1차, 2차 이슬람 물결이 들어왔을 때 그 정복 논리하고는 정치적인 위협하고는 관련이 없다보다는 그 모델 자체가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점을 제가 좀 이따 설명하는데 지금 그래서 그 스프링 오브 아랍 그 무브먼트가 이것 때문에 사실은 민주주의가 그 아랍권 세계에 들어온 듯 했지만은 사실은 그 시리아 내전이 함축하는 바가 많이 있는데 이것은 첫째는 아랍 연맹이 붕괴됐습니다. 붕괴되고 있는 단계에 있을 뿐만 이미 붕괴가 돼가지고 모든 아랍권 국가들은 그 분쟁 속에 있습니다. 그 지금 이란과 그 사우디아가 굉장히 신경전으로 벌이고 있고 일부 북부쪽으로는 전쟁을 하고 있고 또 리비아, 소말리아, 예멘, 이라크, 이집트, 수단 등이 그 연결되는 모든 아랍과 연맹이 결속력이 완전히 파괴됐어요. 그리고 그 순위파와 사위파 간의 갈등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고 또 그 당시에 그 범이슬람주의 그 공동체, 운마를 통해서 전 세계를 이슬람 하자라는 그 자체가 그 거의 뭐 깨지진 않았지만은 거의 그 숨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민족주의에 의해서 오히려 그 치고받고 싸우는 그런 현상으로 그래서
그 어느 시대보다도 중동의 그 아랍 리그 이슬람이 가장 약화된 상태에 있고 또 그 어느 시대보다도 그 혈혈파들 반소구주의 그래서 뭐 알카이다라든가 또 그 데아시 다에시 그다음에 그 IS 등이 설치는 그런 판국이 됐습니다. 그래서 유럽의 문제는 뭐냐면 유럽이 이제는 그 이슬람 그 영토에 대해서 우위적인 위치에 있었지만 문제는 뭐냐면은 영적으로 빈약하는 가운데 과학 군사적인 우위를 통해서 식민지 정복을 했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 서구화를 한 것에 대한 반감이 이슬람 세계에 깊이 그것이 하나의 그 정말로 그 모든 무슬림들이 이 문제를 항상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좀 말씀을 잘 설명을 못하고 있는데 영적으로 유럽이 기독교적으로 건전하면은 이런 문제를 안 했을 텐데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 너희들이 우리를 더럽혔다 한마디로 그런 것입니다. 반면에 알제리아, 튀니지, 이집트, 리비아들이 프랑스나 영국, 이탈리아 등에서 정복됐지만은 대부분이 20세기 중반을 들으면서 독립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 서구 문명과 이슬람 문명 간의 갈등에 불씨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탈식민지화 이후에 보다 나은 삶을 위해서 대규모 경제 이민을 유입하게 됩니다. 그래서 유럽이 초청한 거예요. 아랍 사람들이나 뭐 북아프리카 사람들이 뭐 이렇게 온 것이 아니라 유럽이 초청한 겁니다. 그것도 오해하지 마셔야 돼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역사적인 관점에서 이것은 단순한 문명 충돌, 사무엘 헌팅턴이 얘기하는 문명 충돌이기보다는 보다 복잡한 상호 관계에 있었다. 그래서 특히 유럽이 유럽 대륙이 이슬람을 보는 관점이 중세 시대 때 이단에서 정치적 세력 또는 그 다음에 지금 19, 20세기에는 타종교 서구화된 타종 시도를 받았던 타종교다. 이렇게 이런 관식이 있고 지금 현재 유럽에서 그 비유럽권에서 오는 디아스포라의 50% 정도가 무슬림들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 중요한 거는 이들이 정복을 위해서 온 것도 아니고 선교를 위해서 온 것도 아니고 경제적 이민으로 왔다는 사실입니다. 그 난민으로 왔죠. 두 번째 유럽 입장에서는 지금 이제 2010년대 기준에서 3천만이라는 한 국가 수준의 무슬림 인구가 갑자기 뭐 한 2, 30만에 유럽에 생기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유럽에게만 영향을 주는 게 아니라 이슬람 세력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이슬람 세력에 영향을 주고 새로운 이슬람, 새로운 영성 에 대해서 어떤 세력적인 갈등이 또 새롭게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굉장히 중요한 거는 우리가 미시적으로 보면은 뭐 그냥 이슬람이 나쁜 종 뭐 이렇게 이단 이렇게 보는데 지금 전체적인 종교학자들이 보는 관점에서는 이것이 앞으로 이슬람과 서구권이나 뭐 아시아권에서 이것이 대립 양상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 평화로운 공생으로 갈 것이냐 그 결정은 유럽에 달려 있다는 겁니다. 유럽에서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유럽에서는 유럽화된 이슬람에 대해서 굉장히 그룹화와 그다음에 굉장히 소수지만은 그러니까 극단주의자들 간에 보이지 않는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미래의 이슬람 전망에 결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것에 있습니다. 유럽뿐만 아니라 아시아나 아프리카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역사적인 관점에서 제가 본 거고요. 유럽이 이슬람화 될 건가? 거기에는 진실된 것이 있고 또 거기에는 거짓된 것이 동시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보기 위해서는 역사적인 우리가 외부적인 관점에서 이렇게 봤지만은 이제는 내부적으로도 내부적으로 좀 관찰을 좀 해야 됩니다. 첫째는
그 인터넷에서 보면은 우리 한국 교회 한국 선교사들 특히 유럽에 있는 한국 선교사들의 99%가 뭐라 그러냐면은 한국에 있는 분만 그런 게 아니라 유럽에 있는 90% 저는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좀 여러분들 저와 동의를 안 할 수가 있는데 지속적인 대규모 무슬림 이민 증가를 통해서 결국은 가만히 있어도 유럽은 이슬람 인구가 증가돼서 이슬람화 될 것이다. 그 다음에 무슬림 가정의 높은 출산율에 의해서 그 다음에 그 많은 유럽인들이 현재 이슬람으로 회심하고 있다. 이게 세 가지 논리. 근데 제가 그 사랑의 교회에서 이슬람이 오고 있다. 그 인터넷에서 나온 자료를 가지고 만들었어요. 대부분이. 인터넷 자료는 누가 만들냐면 우리가 만든 게 아니에요. 우리 그 유럽에 있는 기독교 단체가 만든 게 아니라 이슬라미스트들이 만든 단체예요. 그들이 우리를 겁주기 위해서 만든 거예요. 근거 없는 자료로 만든 거예요. 제가 그거를 좀 밝혀드리겠습니다. 이거 이 문제에 대해서 밝힌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최소한 한국 사람에서는. 그래서 지금 제가 보면은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서 지금 이민을 통해서 유럽 그 무슬림의 지속적 대규모 증가가 이루어질 것인가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 그 PEW 그 자료에 의하면은 현재 2010년도 기준으로 했을 때 유럽 28개국에 그 지금 무슬림이 2천만이 있고 유럽 전체 49개국에는 3천만이 있습니다. 그리고 40년 후에 2050년도에 그 5천만이 됩니다. 5천만이 되고 유럽 28개국에 4천만의 인구가 무슬림 인구가 늘어나게 됩니다. 그 중에서 특별히 유럽 서유럽 10개국에서 거의 100% 성장을 하게 됩니다. 100% 성장. 근데 이걸 보면은 1,800만에서 3,700만으로 증가돼. 이건 엄청난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 말이 맞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거 해석하기 나름입니다. 그 그 여기 제가 그 뭐 자세하게 설명은 안 드리겠고 68페이지부터 이제 그 설명이 좀 있는데요. 지금 유럽에서는 그 무슬림들의 그 출현이 가시화되고 그 가시화돼서 유럽에서 그 경계를 하고 있고 또 유럽에서 그 자체 내 그 유럽의 정체성이 뭐냐 왜 이슬람이 우리 땅에 와야 되냐에 대해서 심각하게 논의되는 건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그건 사실인데 저희 개신교를 포함한 천주교나 개신교에서는 절대로 거기에 대해서 부정적인 논의를 하질 않아요. 제가 30년 동안 있었지만은 들어본 적이 없고 누가 그 소리 하냐면은 언론인이네요. 그다음에 구구파 정치인이 해요. 정치적인 목적으로 그걸 일체 안 합니다. 그다음에 한국교회가 해요. 세 가지 분류가 있어요. 구구파 정치인, 그다음에 이슬람주의자들, 그다음에 한국교회. 제가 한국 사람이니까 한국 사람도 많이 들어서 그런지 몰라도 그렇게 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것을 설명을 보면은 그 지금 유럽 전체 인구 비율로 따지면은 현재 4.18, 한 5% 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인구가 증가를 하는데 거의 한 8%로 될 것으로 되고 있고 이 증가 폭은 뭐냐면은 주로 그 여기서 보면은 지금 현재 2010년도에 이 중에 50%가 2세대들이에요. 2세대, 3세대들. 유럽에서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증가되는 많은 폭들이 그 대부분 그 자녀 출산을 통해서 자녀 출산이 많은 건 아니지만은 그런 세대로 가고 외부에서 지금 대규모 경제 이민은 어느 나라도 하고 있지 않아요. 70년대까지 하다가 끊었습니다. 그다음에 난민을 받고 있는 게 그게 이제 요인이 작용할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고려돼 가지고 이렇게 증가되고 있고 특히
특히 서유럽 11개국에서 5% 수준에서 10% 수준이 돼요. 이거는 사실 심각한 겁니다. 그래서 10% 되는데, 근데 이게 10%라는 걸 뭐하고 비교해야 되냐면은, 지금 2010년도에 이슬람 인구가 전 세계에 그 몇 퍼센트 차지하냐면은 23%를 차지하고 있고, 2050년에는 3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스라엘 인구가 전 세계 인구의 3분의 1이에요. 반면에 유럽, 서유럽만 따지면 10%고 전체를 따지면 8% 수준인데, 이걸 가지고 유럽이 이슬람화된다 하기에는 약간 무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를 잊지 말아야 되냐면은, 여기 기독교 인구입니다. 기독교 인구가 지금 72%로 되어 있어요. 이거 약간 이제 그 명목적인 신자를 다 포함한 건데, 그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기독교 인구가 줄어든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57%가 되지만은, 이 71%와 지금 여기 4.7%에는 거의 20배 이상이 기독교 인구예요. 그리고 이 4.7%에는 4.7%와 여기 그 이 무슬림의 구성비는 과장된 거예요. 그러니까 왜 과장됐냐면은, 아버지가 무슬림은 그 가정 모두가 그 그냥 오토마틱하게 무슬림으로 처리되고, 우리 개신교나 천주교 같은 데는 등록된 사람만 여기 그 통계에 잡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20%의 기독교인이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단순한 인구 증가에 의해서 유럽이 그 이슬람화 된다는 것은 그 근거가 약하고, 단지 한 가지 위험이 있는데, 터키입니다. 터키가 7천만인데, 7천만에 지금 95% 이상이 그 회교도 무슬림들입니다. 터키가 계속 유럽 연합에 그 들어올라 그래요. 그런데 유럽 에서는 그렇게 해서 그 동의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근데 터키가 들어오면은 그 EU 중에서 20%가 EU 28개국, 29개국이 되겠죠? 20%가 무슬림 인구가 되게 돼요. 그러면은 그 정치, 경제, 사회에서 결정적인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 두 번째로는 무슬림 인구가 아기를 많이 낳아서 자동적으로 그 될 것이다, 이런 말을 들으면 뭐 7명, 8명 남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 그 이 데이터는 사실 그 굉장히 그 찾기는 쉽지는 않지만, 그래도 공신력 있는 그 경제통계청 자료로 제가 좀 말씀드리면은, 영국 경우에는 그 현재 그 47% 정도가 2세대들이고, 프랑스 경우에는 54%가 2세, 3세들입니다. 그 말은 뭐냐면은 태어난 자들이에요. 이들이 비정상적인 가정에서 태어났느냐, 그것이 아니라 그 저기 69페이지, 70페이지에 보면은 그 영국 경우에는 그 방글라데시, 그다음에 그 아프리카 이민자들의 그 여성의 그 출산율이 2.24명입니다. 2.24명. 반면에 영국 본토 여인의 출산율은 2.73이고, 그 큰 아주 큰 차이는 없고, 프랑스 경우에는 그 북아프리카 출신 알제리아가 3.5명 애를 낳고 있고, 그 모로코도 마찬가지고, 반면에 그 프랑스 여인은 거의 한 1.1 정도 출산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 무슬림들의 그 출산율이 계속 내려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그 북아프리카의 알제리아, 리비아, 그 마로코에서 그 출산율이 지난 그 1990년도 기준으로 시작 보면은 계속 내려가고 있어요. 그래서 거의 뭐 유럽 수준에, 유럽보다도 낮을 수도 있고, 이 수준으로 내려가고 있어요. 그 다음에 알바니아, 보스니, 코소비아, 유럽 내에 있는 그 국가의 그 여성 출산율을 보면은 오히려 유럽 전체 평균보다 낮아요. 2.0, 2.1 이렇게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일곱, 여덟 명 나서 그 자연적으로 무슬림 인구가 늘어날 거다 하는 것은 그 근거가 없는 소리입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는 그 이슬람을 회심하는 유럽인은 많은가? 그래서 이건 진짜로 거짓말이 유포되고 있습니다. 그 예를 들어서 그 회심이라는 것은 종교적인 단어예요. 그런데 종교적인 단어와 인구학적인 그 용어가 막 헷갈리면서 사용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 프랑스 국적을 가지고 있는 2세대, 3세대가 그 등록을 했을 때 그 주민등록을 받았을 때에 그 무슬림이었다면 그 사람은 회심한 자가 아니에요. 그럼 인구 증가죠. 마찬가지입니다. 또 그 영국 케이스도 마찬가지인데 하여튼 제가 지금 간단하게 보면은 그 제가 찾은 아티클에서 자료가 많지가 않아요. 그런 아티클을 보면은 프랑스 경우는 그 1998년도 경우에 3만 명, 또 어떤 사람은 2011년도에 11만 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오케이. 그러면은 이들이 프랑스의 무슬림 인구 대비로 몇 퍼센트? 1에서 1.5%예요. 인구 전체 대비로면 0.2%예요. 회심한 자가. 영국은 조금 많아가지고 뭐 10만 명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인구 대비로 하면은 3에서 4%, 인구 전체 국민 대비하면 0.2%예요. 이걸 가지고 그 유럽이 회심화되고 있다. 그 얘기하는 거는 그 잘못된 추정입니다. 그 여러분 제가 굉장히 강조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이거는 유럽을 오래 살면은 이해를 하게 돼요. 근데 유럽을 그냥 잠시 있거나 또 이러면 그 좀 찾기 어려운데 유럽인은 이슬람을 원치 않아요. 이슬람을 포비해가지고 이슬람 혐오증이 지금 속에 숨기고 있지만은 굉장히 위험한 수준까지 지금 올라와 있어요. 어느 정도 올라왔냐면은 18세기 때 반유대주의 히틀러가 2차 대전을 일으키는 동기가 되기까지 반유대주의 안티세미티즘이 올라올 정도로 거기에 현대판으로 지금 등장하고 있다고 경고할 정도예요. 그 이슬람주의에 대해서. 왜 그러냐면은 유럽인은 무슬림의 생활 양식 가치관이 유럽 현대 사회의 양립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일반 사람 신앙을 갖든 갖지 않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 사적인 삶과 공적인 삶을 구별하는 종교 생활에 대해서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고 노상기도, 여성 폄하, 인권 부재, 히잡 같은 이런 그 이질감을 주는 그 중세에 속박된 그 종교적인 그 속박된 삶을 연상시키고 있다. 그리고 그 뭐 저 같은 거고 그 다음에 지금 그들의 현재 사회생활도 무슨 개토화된 상황에 뭐 종교법 사리아를 뭐 적용한다든가 뭐 이런 이 모든 것에 유럽 사람들이 지향하는 헌법이 정한 가치관과 규범에 어긋나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원치도 않고. 그래서 대대수 유럽인들은 교회를 안 다니거나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유럽을 얘기할 때 어제 그 대사님께서 영국에 교회가 팔려서 무슬림 회원이 되고 술집이 되고 이렇게 해서 이거 정말 낭패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죄송합니다. 제가 왜 그러냐면은 프랑스의 누아용이라는 조그만 지금 한 15,000명 인구 있는데 여러분 그곳에 노트람 파리 노트람 정도의 성당은 아니더라도 그거에 반쪽 되는 성당이 8개가 있어요. 인구는 15,000명밖에 안 되는데 성당 그렇게 큰 게 8개가 있어요. 그 말이 뭔지 압니까? 그 당시에는 국교였기 때문에 15,000명이 나눠서 보면 1,500, 2,000명 정도 각 성당에 가면 됐어요. 꽉 차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있었던 거예요. 지금은 15,000명인데 실질적으로 4%밖에 성당에 가지 않아요. 그러면은 8개 중세 때 만들어 놓은 성당 지금 어떻게 됩니까? 사용할 수가 없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영국도 영국 국교형이 있는데 지금 교회 다니는 사람이 10%밖에 안 되는데 프랑스 사람하고 영국 사람하고 차이점은 뭐냐면은 영국 사람은 합리적이에요. 그 쓸데없는 그 교회 건물, 그 인구도 인구 변화가 있어가지고 그 인구도 없고 그 다음에 교회 다니는 것도 없고 또 내용적으로도
그 교회로서 건물로서 가치가 없고 더 중요한 거는 그거는 교회가 아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건 건물이지 교회가 아니다는 거예요. 교회는 우리 성도들이다. 프랑스 사람은 어떻게 하냐면은 지금 캐톨릭 성당이 비어가고 있어요. 많아요. 그러나 아직은 팔지 않지만은 술집이나 이슬람에게는 팔지는 않아요. 그러나 어디에 파냐면 주택공사에 팔아요. 그 주택공간을 만들고 관광이나 뭐 다른 거를 만들고 있어요. 근데 그거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과거에 100%의 인구를 소용했던 그 캐퍼시티가 지금 4%, 5%밖에 안 되는 인구를 할 때 그 나머지 90%가 넘는 교회 건물은 팔아야 돼요. 영국 사람에게는 팔아야 돼요. 그게 상업적으로 팔렸을 때는 이득이 도와서 지금 성직자들 어려운 그 경제 문제에 있는 이게 퇴직이나 여러 가지 그 다른 새로운 교회를 짓기 위한 자금을 대줍니다. 저희 그 프랑스에서 저랑 같이 사역하는 그 영국 출신의 그 침례교 목사들 제가 다 물어봅니다. 너 이거 수치스럽게 여기지 않느냐? 뭐 좋은 건 아니다. 그러나 그건 뭐 그럴 수밖에 없다. 그들도 이렇게 생각해요. 그것이 유럽의 통탕할 그런 게 아니라고 저는 그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일단 진도를 좀 빨리 나가겠습니다. 또 다른 면은 그 정치적인 면입니다. 정치적인 면인데 그 유럽의 정체성과 이스라엘 공존이 가능한가? 여러분 이 문제는 아시아 국가에 적용이 됩니다. 아시아에 그 또 우리나라에도 뭐 이슬람을 다 마귀로 보고 이렇게 볼 필요가 없어요. 저 뭐 이슬람을 뭐 긍정적으로 그런 건 아닌데 조금 약간 좀 구별해서 생각을 해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그 유럽의 이슬람 간의 그 지금 제가 시간이 없어서 컴퓨터로 정리는 못했지만은 그 이슬람주의자 이슬람 간에는 크게 뭐 여러 분류가 있지만은 소멸은 이슬람주의 지금 인도네시아나 예를 들어서 말레이시아 같은 이슬람주의자예요. 그들에서 새로운 퓨어 그 이슬람을 세워나가자고 하고 있고 개혁주의자가 있습니다. 개혁주의자 그 잘못된 걸 바꿔야 된다. 근본주의자 펀더멘탈리스트 그 다음에 영성주의자 뭐 이렇게 그거 할 수가 있는데 사실 솔직히 얘기하면 이걸 우리 기독교가 이 용어를 쓰면 다 좋은 거예요. 나쁜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이것을 이슬람들이 쓰면은 여기서 약간 좀 마음에 안 드는 것들이 있어요. 이슬람주의자니 근본주의자면은 이거 뭐 테러리스트 수준이냐 이렇게 봅니다. 근데 솔직히 테러리스트는 0.001%밖에 안 돼요. 전체 그 무슬림 인구에. 그래서 그 근본주의 운동 중에서 지금 그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제가 아까 그 말씀드린 거는 유럽의 서구권의 잘못이 있어요. 서구권이 그 이슬람 그 세력을 영토를 식민지화하고 서구화했기 때문에 거기에 반작용으로 독립운동을 하는 거예요. 영적인 독립운동을 해서 반서구주의 그거를 이제 말로 안 되니까 무력으로 이제 하는 건데 반면에 그게 지금 신문 지상을 막 차지하고 있지만은 그거는 정말 0.01%밖에 안 되는 사람들이 큰 짓을 벌이는 거고 조용히 그냥 평신도들은 99%가 지금 새로운 것을 기대하고 있는데 지금 아랍권 그의 그 이슬람 세계는 힘이 없어요. 깨지고 있기 때문에. 근데 유럽에 모인 지금 3천만 나중에 2050년대 되면 5천만의 무슬림 인구가 새 이슬람을 만들려고 하고 있어요. 그것이 소위 말하는 그 유로 이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유럽에는 보이지 않는 것 같은 유럽 이슬람을 주장하는 자와 또 이슬람의 그 유로파를 주장하는 자 간에 보이지 않는 갈등이 있다고 그 전문가인 그 바시암 TV 교수가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지금 새로운 그 여러분 저기 그 하디스라고 그 이슬람의 그 전통 또 무하메드의 그 가르침을 그 정리한 어떤 전통에 의하면은 하나님은 각 시대마다 새로운 개혁자를 보내서 그 이 종교가 그 시대에 그 맞게 하고 있다. 뭐 이렇게
그 종교적인 그 전통과 가르침에 근거해서 그 아사비아 그 유럽 문명과 사회적 연대성을 갖는 공존할 수 있는 이 사람을 만들어야 된다. 이게 대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자세하게 설명을 안 하고 그것이 정말 공존의 대안이 될 수가 있느냐. 여러분 유럽은 지리적인 개념이 아니라 그 문화적이고 또 그 역사적인 개념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공존이 되려면은 이슬람의 그 지금 시간 다 됐죠. 2분 있다 끝나겠습니다. 네. 그래서 뭐 좀 그 그래서 인권이라든가 여성 폄하를 하는 것을 이제 고치고 그런 걸 다 고칠 때 될 수 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의 정치적인 해법이기 때문에 한계가 있습니다. 지금 저 진행 중에 있고 그 이슬람에 대한 그 종교적인 면에서 보면은 그 이슬람에 대한 그 시각이 변화되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굉장히 간단하게 그 저기 이제 그 말씀드리면은 옛날에는 이슬람 선교사 우리 선교사들이 그렇게 가서 무수한 희생을 봉하고 연매 없이 끝났어요 대부분이. 근데 지금은 무슬림들이 그 젠킨스 교수의 말에 의하면 하나님의 대륙인 유럽으로 스스로 오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들에 대해서 기독교 공동체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래서 유럽 교회는 이슬람을 반대하는 선언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제가 아는 상식에서는. 오히려 이슬람에 대한 종교적인 핍박을 무리하게 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무슨 에큐메니즘이고 혼합주의가 아니에요. 종교적인 입장에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복음주의 입장에서도 지금 많은 숫자가 무슬림이 기독교인이 되고 프랑스 같은 경우는 매년 150명 정도가 천주교인이 되고 있고 한 500에서 600명 정도가 그 저희 개신교로 그 전향하고 있고 저희 침례교회도 교회가 세워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무슬림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될 것인가 그 보면은 뭐 정말 그 혼합주의적인 태도로부터 시작해서 논쟁 적으로 여기고 이단으로 여기고 논쟁적이고 이런 태도 양극적인 태도도 있지만은 지금 선교적인 태도 캐리스마틱 그러니까 현실을 인정하고 그러나 하나님의 메시지로서 하나님의 주는 복음의 차원에서 그 전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무슬림도 선교하는 데고 기독교도 선교하는 데이기 때문에 대화가 필요합니다. 그렇게 대화를 현실적으로는 많은 기독교인들이 할 줄 모르고 두려워하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면은 저는 결론 이렇게 좀 끝내고 싶은데요. 누가 뭐라 그래도 한 가지 변하지 않는 사실이 있습니다. 유럽, 그 다음에 아시아에도 그 많은 무슬림들이 있습니다. 특히 유럽의 그 무슬림들은 그들에게 구원을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표적이 아닌가 이렇게 반문을 해봅니다. 이상입니다.